안녕하세요. 38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88번 문제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네요. 우리 388번 문제와 같이 보기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와 또 지문에서 각각 찾아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바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 근무일에 쉬는 날 항목이 빠져 있으니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게 좋겠어 라고 했어요. 빠르게 근로시간과 근무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보기의 4번과 5번을 살펴보니 근로시간과 근무일에 휴게시간이나 쉬는 날 기입이 빠져있네요. 선택지와 보기만을 보고도 타당함을 짐작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해요. 지문 2문단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쉬는 날, 임금과 임금을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지문에서 확인한 대로 쉬는 날이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설명이 적절하므로 1번 선택지는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선택지 2번, 근로시간을 고려할 때 1일에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 항목을 추가해야 해 라고 했네요. 이 내용은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지문의 2문단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지문의 2문단을 확인해 보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7시부터 21시,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서이죠. 이렇게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 이상의 쉬는 시간을 추가해야겠네요. 따라서 2번 선택지는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3번을 보겠습니다. 최땡땡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 라고 했어요. 보호자의 동의, 이 부분 지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나요? 우리 지문 3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지문 3문단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을 하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 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미루어 보아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3번 선택지도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4번을 보겠습니다. 최땡땡의 업무 내용과 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시간급은 5월과 6월 모두 8,720원을 받도록 수정해야 해 라고 했어요. 보기를 보니 이 계약서에는 5월은 수습기간이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방금 봤던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럼 다시 지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게요. 지문의 3문단을 보면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네요. 그런데 단순 노무직 근로자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10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기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에도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한 내용이네요. 네, 그럼 선택지 5번만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 방법을 현금으로 지급으로 수정해야 해 라고 했어요. 급여를 현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면 많이 불편하겠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5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근거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보기에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5번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택지네요.
388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38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네요.